자, 66-2네? 예. 자, 뭐 배우고 있지? 어를 어를 붙일 수 있나 없나? 읽어. 그리고 셀 수 있는 거 그거. S를 붙일 수 있나 없나인데. 썸이나. 그거는 알겠는데 문제는 뭐야? 똑같은 케이크인데 어떻게 됐어? 그 조각 한번 셀 수 없는 거.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런 거는 케이크 이게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 있어. 네. 자, 1번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 그렇지. 자, 이걸 부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케이크 두 개니까 two cakes 이렇게 되니까 two cakes. 어, 되나? two cakes 되나? 네. 안 되지. 아, 케이크스라 했어요, 쌤. 자, 이거는 뭐라고 부를까? 아, 네? 그거요? 통째로 있는 거 이건 뭐라고 불러? 어, 케이크, 어, 케이크이지. 이런 거는 그냥 케이크, 케이크야. 그런데 이런 거는 케이크 두 개면 통째로 있으니까 two cakes가 되는 거고 some cakes가 되는 거야. 이런 거는 하나의 일부분이잖아. 하나의 일부분이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하나를 some cake이라 하지 cakes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조각 한 개라고 해서 a piece of cake 이렇게 하지. 두 개면 two pieces of cake 이렇게 하지. 자, 2번. 저거 안 된댔잖아요. 자, 그래서 어? 피자도 안 된대. 피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거를 1번 뭐라고 부르는지 정리하고 요거를 2번 정리하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나왔어. 자, 케이크 있을 때 이렇게 하나는 일부분은 some cake이라고 해서 안 붙여. piece of cake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아, 이렇게 통째로 돼 있잖아. 이거 아무리 작아도 이거는 하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some cakes 이렇게 하고 a cake 된다. 치킨도 마찬가지지? 한 마리 통째로 뭐 있으면 a chicken이 된다. 그 다음에 몇 마리가 있으면 some chickens도 되지만 이렇게 일부분일 때는 some chicken이나 a piece of chicken 이렇게 한다는 거지. 자, 요거 3번, 4번 각각 설명해서 말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들 보면은 자, 이런 말들은 어를 붙일까 안 붙일까? 안 붙인다. S를 붙일까 안 붙일까? 안 붙인다. 자, 이런 것들은 특징이 뭔지 말해보세요. 어와 S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 6번은 읽고 뜻을 말해보세요. 자, 주로 이제 충고, 빵, 가구, 머리카락, 정보, 뉴스, 날씨, 일 이런 뜻이야. Work, weather, news, information, hair, furniture, bread, advice. 자, 이런 것들은 on s를 안 붙여. Some advice 하지 advice s 안 붙이고 on advice도 안 써. Some bread, some furniture, long hair. 어, 나는 머리가 길다. 뭐라 그럴까? 7번. 나는 머리가 길다와 8번. 그녀는 머리가 길다. 말해보세요. Her is a long hair. 자, 비슷한데 her라고 안 하지. 그녀는 하니까 뭐야? She has지. 아. 그럼 she has long hair일까? a long hair일까? long hair? 뭐라고? long hair. She has a long hair일까? she has long hair일까? 어를 쓸까 안 쓸까? 머리를 쓸 수가 자, 좀 전에 배웠잖아. 그지? 여기에 있어 없어? 있지? 그지? 긴 머리를 가졌다 이럴 때 머리는 이 셀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라? long hair인데 어가 붙었나 안 붙었나 봐봐. 어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렇게 된다. 안 돼. some information, some news, weather, strong hair. 이런 거. work 이런 거 어나 s 안 붙이는데 job은 특정한 일 자리야. 그래서 어를 붙여. 자, 여기 있는 거 반 나눠서 9번 읽고 뜻, 10번 읽고 뜻 이렇게. 자, 관련된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은 요거 나오는 문제들이 어디 있나? 자, 이걸 먼저 볼게. 자, 11 홀수 답이 뭔지 설명, 12
짝수, 답이 뭔지 설명. 13, 홀수, 읽고 뜻. 14, 짝수 읽고 뜻. 15, 위의 문제들 다 푸세요. 자, 봐볼게. 자, 이거는 뭘까? 신발 셀 수 있나? shoe, 신발 셀 수 있지? 그러면 some shoes 이렇게 되겠지. 눈은? 눈 셀 수 있어, 없어? 이걸 좀 보세요. 눈 뜨고. 눈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지? 셀 수 있는 걸 바로 증명할 수 있어. 내가 바로 지금 눈 두 개에서 눈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어. 그럼 셀 수 있는 거지? 하나 이렇게 없는.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 붙일까 안 붙일까? S 붙일까 안 붙일까? S 붙여야겠지, 그지? 이렇게 쓰면 뭐야? 이거 뭐 한쪽만 갈색 눈이고 한쪽 눈은 뭐 다른 색깔이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눈은 셀 수 있으니까 복수. 이거 아까 배웠다. 소피아는 짧은 검은 머리다 했어. hair 어떻게 됐어 아까? 안 붙인다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는 the tour guide는 여행 관광 안내는 정보를 줬다. 정보, information도 안 붙인다, 그지? chair 의자네 붙이겠지? S. furniture 가구는 붙여? 아까 배웠잖아. 가구 셀 수 있을 법한데 의자, 책상, 장롱 이런 건 세도 가구는 통칭해서 하는 말이라 안 세. 못 세. 그래서 S를 안 붙여. 앞에 나왔어. 자, job은 어나 S 붙여도 work는 못 붙인다 했지. 그래서 hard to find는 어렵다 찾기가 일을 이 말이야. These days는 요즘에. weather 날씨도 뭐야? 날씨는 셀 수 없어요. 그렇지, 셀 수 없었지. 그래서 S도 못 붙이고 어도 못 붙이겠지. 그지? 끝. 16번 이거 문제 다 풀게. 자, 그렇게 됐어. 여기까지고 미션은 홀수 두 개, 짝수 두 개, 연속은 안 돼.